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글로벌 라이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볼메인 분이세요. 보면 볼수록 제가 스스로 정이 가고, 저도 사람인지라 정이 더 가시는 분도 있고 덜 가시는 분도 계신데, 이분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 외모도요.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이상하게 날짜가 안 맞았는지 저랑 좀 겹치지가 않더라고요. 네, 지난주에 못 뵙고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그 사이에 미래셋 그 본사도 왔다 갔다 좀 하면서 미래셋 다른 분들은 종종 뵀는데 어디서 뭐 하고 계시나 궁금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또 교육하고 계신 분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아유. 네. 덕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뭐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조금 시간이 늦은 관계로 네. 바로 한국 스킵하고 중국 들어가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상해 종합증시는 1.17% 하락한 3,555포인트로 끝났고요. 심차는 1.65% 하락한 2,434포인트, 그리고 항셍지수는 0.11% 상승한 24,429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확진을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인데, 오미크론 확진자가 항구 도시 다렌이라는 곳에서 이번에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본토 증시 전반적으로 조금 약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강세를 보였던 홍콩 항셍지수도 소폭 약세를 보였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셍지수는 아주 소폭 플러스였지만 항셍테크 지수들은 오늘 소폭의 조정이 있었던 것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오미크론으로 뜨거웠던 텐진 지역 이후로 네. 발생한 두 번째 항구 도시이고 중국에서 세 번째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한 곳인데, 지금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은 상황인데 항구 도시에서 네. 또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뭐 항구 정박 문제에 있어서 좀 배송이 딜레이가 될 우려가 있다가 좀 시장에 다시금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야 뭐 봉쇄가 기본이니까요. 네. 네. 그 해당 도시 다렌이랑 텐진 두 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항구 탑 20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만큼 물동량이 좀 많은 도시에 오미크론 환자가 생겼다라는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금 좀 고개를 들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또 중국은 한번 봉쇄를 시작하면 아주 화끈하게 하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소비주들도 동시에 약했던 하루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은 에너지 업종들만 강세였다라고 봐주셔도 예. 될 것 같아요. 페트로차이나가 2.8%, 중국 석탄에너지가 1.8%, 중국 석유화학이 1.2%가량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코스코 해운이 2.5%, 페트로차이나가 약 2%, 그리고 신우크가 1% 정도 상승을 했고, 전반적인 섹터는 조금 약세를 보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가장 특이했던 거는 지난 11일에 반도체 종목들이 급락을 했어요. 네. 그동안에 2014년부터 중국의 반도체 투자를 이뤄왔었던 국영 반도체 기금 펀드에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반도체 일부를 차익 실현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일부 자금을 또 차익 실현을 하겠다라고 공시가 나오면서 반도체 업종들 급락했던 모습 보였고요. 오늘은 좀 특이하게도 백주 관련된 업종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UBS 산하에 있는 운용사에서 중국의 백주 투자 비중이 약 10%가량 되는 펀드가 있는데, 거기서 백주 비중을 상당 부분 줄인다고 좀 공표를 하면서 오늘 백주 기업들 전반적인 약세 보였고요. 헝다가 약 4.7%, 그리고 센즈차이나가 2.8%, 그리고 오량액이 4.1%, 귀주모태주가 4.5%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반적으로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좀 공포감 때문에 전통의 소비주 그리고 뭐 메이디그룹과 같은 가전 업종들까지도 좀 조정을 심하게 받은 하루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도 사실 오미크론에 대해서 중국이 뭔가 이슈가 생기면 봉쇄하고 네. 차단해서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을 이끌어보겠다라는 전략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저기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베이징 올림픽 하다 보면 오미크론 더 확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확산된 뒤에도 중국이 만약에 지금과 같은 똑같은 전략을 취하면 전 지역을 봉쇄한다? 그러면 진짜 그때는 중국 경제 휘청하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시나리오 한번 그려봤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오미크론 확산이 빠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네.
치명률이 좀 낮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서는 예.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바라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중국이고 네. 과격한 방법으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소비주들이 최근에 좀 주춤하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보이콧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본처럼 모르쇠하는 정책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전망 나오면서 일본 올림픽 때처럼 마구잡이로 퍼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조금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하긴 또 그런 거에 또 철저히 하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아 어제는 중국 증시 반짝반짝 해가지고 좋았는데 오늘은 또 약간 기술적인 하락도 있는 것 같기도 네. 하고 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중국 소식에서 오늘 더 알아봐야 될 거 있을까요? 중국 전반적으로 최근에 중국 증시가 연초 이후로는 굉장히 빛이 났던 기간이었습니다. 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ADR 업종도 그랬고 작년 한 해 동안 항생지수가 약 15% 빠지고 항생테크가 30% 정도 빠졌고 그리고 알리바바가 약 49% 정도 빠졌고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굉장한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정도이고요. 분위기가 본토 증시랑 홍콩 증시랑 완전히 조금 역전이 된 듯한 분위기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는 본토 증시가 아시아 전반적인 증시에서도 조금 괜찮은 성과를 낸 편이었었고요. 네. 홍콩 증시는 특히나 약세였는데 연초 이후에는 본토 증시는 소폭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홍콩 증시는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입니다. 여기서 가장 좀 주의 깊게 봤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신호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1일 날 중국의 물가지표 발표를 했었는데 소비자 물가지표하고 생산자 물가지표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CPI 경우에는 1.52%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PPI 생산자 물가에서는 10.3%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에서 약 1.5%, 10.3% 정도 뭐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졌다인데 중요한 거는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낮았고 전월 대비해서도 상당히 낮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이제 중국에서 기인하는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이기 시작을 했고요. 예, 예. 중요한 건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표가 어느 정도 꺾이기 시작을 한다면 미국의 소비자 지표에 약 3개월 정도 선행을 하기 때문에 글로벌리 걱정하고 있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지금은 정점을 통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겁니다. 그건 진짜 반가운 소식. 네. 특히나 지금 가격 그 비용의 상승을 가격으로 전가를 시키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예. 마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었는데 네. 중국 본토보다도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가격의 전가를 그동안 못해왔던 기업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좀 정점을 지났다라는 신호를 보였던 지난 11일 날에 특히나 홍콩 증시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산자에서 기인하는 물가가 어느 정도 소폭 하향 하락세를 보이게 된다면 당분간은 현재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의 키맞추기를 하고 있는데 이 키맞추기 증세가 장세가 좀 당분간은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맥락도 같이 한번 짚어보니까 지금 중국 증시를 어떤 흐름 속에서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 미국의 물가 지수를 변동하는 얘기는 정말 전 딱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투자하신 분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올해 중국 종목들이 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도 또 속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한 가지 그래도 우호적인 좀 소식을 좀 그나마 전해드리자면 물론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중국 비중을 좋아했고 네. 중국 비중을 늘상 늘리라고 작년에도 좀 외쳤던 그 하우스이긴 한데 네. 올해 중국의 증시 지수 자체가 MSCI 차이나 지수 자체가 약 40%가량 상승할 수 있다라는 좀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근데 JP모건은 워낙 중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하우스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네.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나 뭐 UBS나 이런 기타 글로벌 IB들도 올해는 다른 선진국 시장보다도 중국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공통적으로 조금 외치고 있습니다. 네네. 글로벌리 그 중국 시장의 평균적인 올해 GDP 성장 전망치를 약 5%가량 보고 있는데 네. 모건스탠리에서는 약 5.5% 정도로 보고 있고요. 다만 뭐
골드만삭스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낮은 4.3% 정도 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국가 대비해서 GDP 성장 잘 나오고 있고 올해에는 작년까지 규제가 있었는데 이게 조금 더 완화가 되겠다 정도. 그리고 가장 우리가 좀 단순하게 규제 정도 그리고 단순히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라기보다도 조금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은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긴축 정책을 펼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유동성 완화 정책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은 그리고 이제는 경기 부양이라는 카드를 공격적으로 인플레 걱정을 안 하고 쓸 수 있는 국가다라는 점에서 조금 글로벌 IB들에서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작년과는 달리 조금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중국은 다른 나라들의 금융정책의 기조와는 좀 다른 행보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버퍼들도 상당히 있다라는 것까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빨리 미국 증시로 한번 가볼까요? 네. 예. 전일 미국 증시 다우는 0.11% 상승한 36,290포인트로 끝났고요. 나스닥은 0.23% 상승한 15,188포인트, S&P 500은 0.28% 상승한 4,726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큰 폭으로 하락을 좀 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기술주들도 조금 상승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대부분의 상품 그리고 비트코인까지도 모두 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미국에서도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7% 정도 물가가 상승을 했다인데 네. 시장에서 기대한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숫자만 놓고 본다면 1982년 6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난달에 0.65%였고 6.5%였고 이번 달에 7.0%가 나왔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전달에 비해 0.5% 상승 그리고 그전달은 0.8% 정도 상승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승폭 자체가 조금 둔화가 되고 있다 정도이고요. 시장이 어느 정도 기대했던 수준으로 물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좀 안도를 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도 생산자 물가지수가 조금 꺾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이제는 좀 둔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네.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피크아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반등을 하는 그런 장이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 증시는 요즘은 하도 개별 주식 그 종목에 대한 이슈들도 중요하지만 네. 인플레 파이터에 대한 이슈들이 많았는데 네. 이것들이 해결이 좀 되거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확인이 되고 나면 주가는 또 반등을 하겠죠.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반등을 이끌었던 것도 일단 그 전에 급락을 이끌었던 거는 3월 달까지는 테이퍼링을 할 거고 빠르면 3월부터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그리고 연 두 차례에서 세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하겠다 정도였는데 갑작스럽게 네 차례 금리 인상 전망이 나오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대차대조표 축소가 7월부터 할 수 있겠다라는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네. 시장이 급락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며칠 전에 파월 의장이 상원 의원들이 모여있는 청문회에서 이 대차대조표 축소는 연말 즈음 그러니까 약 12월에 유력한 그 즈음부터 대차대조표 축소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시장이 아주 가파르게 좀 반등을 했었던 거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느껴왔던 지금의 연준은 그 어떤 연준보다도 시장을 면밀히 관찰을 하고 있고 시장이 좀 박살나는 듯한 모습을 하면 어느 정도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하는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화들짝 놀라게 만드는 거는 증시의 버블 밸류에이션의 버블을 만드는 걸 어느 정도 방지를 하기 위함이었고 또 시장이 너무나도 급락하는 거는 또 그 당시에 또 립서비스를 해주면서 시장의 뭐 반등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연준의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매크로적인 거 살펴봤고요. 네. 개별적인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전반적으로 어제 가장 특이했던 거는 천연가스가 약 13% 정도 상승했던 거였어요. 네. 현재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에너지 발전 총량의 약 40%를 천연가스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네.
이번 겨울이 좀 유독 춥다 보니까 천연가스 혹은 그 난방비가 좀 급격하게 수요가 올라갈 것 같다 정도의 의미에서 천연가스가 좀 급등했던 네.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모시는 고객분들께 지금 성장주와 가치주 포지션을 좀 나누는 거를 제안을 드리는데 그중에 가치주의 일부로는 인플레이션 헤지용으로 에너지 섹터들 분배를 좀 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천연가스 관련된 기업들도 좀 포지션을 늘려놨거든요. 천연가스 관련해서도 좀 검색을 해보시면 재밌는 기업들이 조금 많은데 네. 제가 추천을 권해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네. 재밌게 관심 있게 봐주십사라는 것 중에 하나가 PXD라는 회사입니다. 네. 그 파이어니어라고 불리는 천연가스 회사인데 셰일 오일 그리고 셰일 가스 추출하는 업체예요. 예. 근데 그 회사는 그 미들랜드 지역 에 위치해 있는데 미들랜드 지역이 BEP가 약 33불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유가가 80불을 살짝 넘어섰잖아요. 네. 그리고 전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셰일 오일 그리고 셰일 가스 업체들이 평균적으로 마진율이 한 50에서 60% 정도가 일반적인데 이 회사는 마진율이 75%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배당도 한 4%대 중반 정도 나오고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고 해서 에너지 섹터 업종을 보다 보면은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고 낮은 PR에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주가는 꾸준하게 우상향인데 밸류는 뭐 히스토리컬리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정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성장주에만 좀 몰두하기보다는 성장주와 가치주의 분배 그리고 적절한 인플레이션 헤지할 수 있는 용도의 투자 포지션 분배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네. 하신 거였군요. 자, 그럼 또 다른 어떤 이슈들은 뭐뭘 살펴보면 좋을까요? 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그 지표들 말고도 베이지북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베이지북이라고 하는 거는 연준 페드에서 FOMC 회의에 가장 근간이 되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 이 베이지북은 미국의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좀 그려놓은 거지 않습니까? 가장 특이했던 거는 지난 10월과 11월 미국의 그 LA 항구 쪽에서 좀 물자가 원활하게 돌지 않았었던 상황의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 좀 서술을 좀 깊이 했고요. 그 당시에 아주 급격하게 물가가 올랐던 건 사실이다. 그런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고용 부분인데 고용 부분은 지금까지 굉장히 보통 부분 수준을 유지하다가 해당 기간에 굉장히 강력함 정도의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뭐 호텔, 레저, 서비스 접객 이쪽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고용이 잘 이루어졌었는데 여전히 여기는 일손이 부족하다. 이러다 보니까 임금 인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정도이고요.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도 어느 정도는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많이 비싸진 상황인데 네. 임금조차도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가격으로 전가를 시킬 수 없는 기업이라면 마진이 조금 더 축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인건비라는 것이 차지하는 의미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야, 이게 계속 사람도 부족한데 네. 물가는 또 올라가고 이 인건비 상승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저도 그 부분에 요즘 뭐 어떤 연계 좀 참여해 있거든요. 네. 하여튼 우리나라도 또 그런 기미가 보인다고 해서 걱정이 좀 많습니다. 잠깐 우리나라로 여담 좀 해봤고요. 자, 앞에 우리 형님들이 방송 욕심을 내는 바람에 준비는 잔뜩 해오셨는데 2분 남았어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또 이거 오늘 소식은 꼭 전달해야 되는가 하는 거 있으실까요? 마이크론의 가이던스 이후에 자동차 업종들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세가 좋아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단순하게 완성 자동차 업체들보다도 뭐 현대 모비스와 같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주가 흐름이 좋거든요. 반도체 공급 개선이 조금 되다 보면은 자동차 완성을 할 수 있는 수량이 늘어난다. 그리고 현재 자동차 가격의 인상도 의미 있는 수준인데 4주 전에 비해서 최근에 발표한 데이터가 네. 있어요. 이 리피니티브라는 곳에서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4주 전 대비해서 순이익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곳 리스트업을 했는데 그중에서 자동차 섹터가 가장 대표적이었습니다. 테슬라를 필두로 포드나 GM도 마진율이 좀 증가를 할 거다라고 봤고요. 다만 4주 전 대비해서 마진율, 순이익률이 좀 급격하게 하락했던 게 4%대 하락을 한 게 바로 소프트웨어 업종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작년 한 해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거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업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순이익이 4주 전 대비해서 컨센서스가 약 4.8% 정도 하향을 했다라는 거는 여전히 고PER 혹은 뭐 소프트웨어 업종들은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겠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알겠습니다. 자,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은 방송을 만약에 본인이 하나 기획한다면 네. 어떤 방송을 딱 하면은 이제 우리 3프로 애청자분들이 정말 증권 소식에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뭐 포부 같은 거 있으세요? 포부요? 네. 본인이 워낙 네. 전달력이 좋으시니까 깊이 생각 안 하셨나 본데. 글로벌 라이브를 조금 더 재밌게. 아, 글로벌 라이브 좀 재밌게. 알겠습니다. 아, 근데 우리 강구현 매니저님이 더 자주 나오셔야 글로벌 라이브가 재밌는데. 네. 예. 그 뭐 저희가 뭐 그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은 뭐 워낙 탤런트가 좋으신 분이라서 뭐 어떤 방식으로든 또 많은 또 우리 3프로와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이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